제 채널에 다시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내용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학교에서 수업을 받던 학생들. 그들은 평소처럼 공부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건물이 요동치며 무너졌고 충격을 받은 듯 여기저기로 날아가 버린다. 1929년 10월 미국은 급격한 하락세에 접어든 주식시장 탓에 경제 대공황에 접어들고 있었고 이로 인해 시작된 전 세계적인 대공황은 1930년대 후반까지 약 10여 년간 지속된다. 하지만 이미 1920년대부터 막대한 부를 쌓아두었던 미국의 부유층들은 곳곳에 부촌을 형성해 여전히 잘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중 미국 중남부 텍사스주의 뉴런던시는 당시 미국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 중 하나로 꼽히고 있었다. 더욱이 이 지역에서는 1930년대에 석유가 발견되면서 지역 경제가 더욱 활성화되었고 이는 마을 사람들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는데 석유와 가스로 인해 풍족한 부를 얻게 된 사람들은 지역 사회를 개선하고 자녀의 교육에 아낌없이 투자하기 시작한다. 그 결과물로 1932년에 지어진 뉴런던 학교는 현재 가치로 한화 약 200억의 비용을 들여 건설되었는데 약 12,000평에 달했던 학교의 부지에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여러 건물들이 있었고 당시 미국 전역에서 가장 최신의 학교로 꼽혔었다. 그러던 1937년 3월 18일 목요일이었던 이날은 다음날 인근 마을인 헨더슨에서 열리는 학교 대항운동회를 준비하기 위해 1에서 4학년의 학생들은 일찍이 모두 학교한 상태였고 학교에는 회의를 하기 위해 모인 학부모와 교사들 그리고 500명이 넘는 고학년의 학생들을 포함해 총 600명이 넘는 인원들이 있었다. 오후 3시 16분경 수업 중이던 수십 개의 교실 중 한 곳에는 레미 버틀러라는 교사가 표면을 매끄럽게 만드는 전동공구인 샌더를 사용해 한창 수업 중에 있었다. 그런데 그때 레미 버틀러가 샌더의 전원 스위치를 막혔을 때 갑자기 건물 전체가 부풀어 오르듯 잠시 동안 공중으로 들어올려졌고 이어서 거대한 크기로 부서진 건물 잔해들이 여기저기로 날아가면서 붕괴되었다. 순식간에 벌어진 폭발로 온통 아수라장이 된 교실에는 시야를 전부 가리고 있는 흰 먼지 구름과 연기 그리고 불규칙하게 붕괴된 잔에 깔린 사람들의 소리로 가득했다. 당시 사고의 위력은 생각보다 더 어마어마했는데 2톤에 달하는 콘크리트가 60m가량 날아가는가 하면 6km 밖에서도 소리가 들릴 정도였다. 사건 발생 즉시 학교 부지 내 다른 건물에서 회의를 하던 학부모들과 교사들이 제일 먼저 현장으로 달려왔는데 그들은 상황 파악을 할 새도 없이 서둘러 잔해를 맨손으로 치우기 시작했지만 거대한 크기로 부서진 건물을 치우기 위해서는 중장비가 필요했다. 잠시 후 신고를 받은 구조대와 사고 사실을 인지한 지역 내 학부모들이 모두 학교로 몰려들었고 이후 인근의 유전자 업장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이 구조를 위해 중장비를 가지고 현장에 도착한다. 이에 당시 텍사스주의 주지사였던 제임스는 즉시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군인과 경찰은 물론 의사와 간호사, 심지어 보이스카우트 등 수백 명의 가용 인력을 모두 동원해 구출 작전에 나선다. 하지만 당시 현장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끔찍한 상황이었는데 모든 게 찢겨나간 모습을 본 의료진들은 충격을 받아 제 임무를 하지 못할 정도였다. 사건 이후 미국 광산국의 주도로 이루어진 조사에서는 당시 현장에 잔류하고 있던 가스라인의 결함이 생겨 가스가 학교로 누출되고 있었고 무색무취인 천연가스는 누출을 감지하는 게 어려웠는데 이때 교사 레미 버틀러가 사용했던 샌더로 인해 스파크가 발생하며 가스가 이에 작용하였고 이것이 사건의 원인이 된 것으로 파악하였다. 사실 뉴런던 학교가 지어진 부지 아래에는 굉장히 넓은 공기 공간이 둘러싸고 있었고 학교 건물 전체에 72개의 개별 가스 히터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이는 설계 초기 건축가의 의견을 무시한 채 학교 이사회에서 임의로 결정해 진행한 사항으로 건축가는 보일러와
증기난방 시스템 구축을 계획하였지만 이사회는 비용을 아끼기 위해 이를 변경하였다. 하지만 당시 학교 건물은 개별 히터가 설치되기에 적합하지 않은 상황이었고 이로 인해 정상적인 환기 처리가 되지 않은 가스는 계속해서 노출되어 학교 건물 내 빈 공간에 축적되었는데 이로 인해 일부 학생들이 평소 두통을 호소한 다수의 기록이 있었지만 그 누구도 이를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었다. 결국 축적되어 있던 가스는 건물로 스며들어 교실 여기저기로 퍼져나갔고 이때 샌더로 인해 발생한 스파크로 인해 쌓여있던 가스가 모든 것을 날려버린 것이었다. 당시 현장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구조대원들은 밤새도록 비를 맞으며 구조작업을 하였고 수습된 인원들이 머무를 공간 이턱 없이 부족해 사용 가능한 모든 건물들과 차량으로 옮겨지는가 하면 심지어 교실이 임시 공간으로 사용되기도 했다. 그리고 사건 다음 날 개원을 앞두고 있던 한 병원은 상황이 급박해지자 개원식도 치르지 않은 채 서둘러 병원 문을 열고 환자들을 돌보기도 했는데 더욱이 갑작스럽게 벌어진 사고로 신원 확인이 어려울 정도로 변해버린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고 이로 인해 정확한 피해 인원 집계가 어려웠다. 결국 피해자들의 가족들은 자신의 가족이 입었던 의류를 기억해 신원을 식별하거나 지문 채취가 가능한 경우 지문을 이용해 신원을 확인하였는데 이렇게 집계된 희생자 수는 300명에 달했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많은 인원들이 세상을 떠난 것으로 추정되었다. 비용을 줄이려다 발생한 이 끔찍한 사건에 대해 유족들은 학교와 가스회사에게 책임을 물었지만 결국 학교와 가스회사 모두 법적 책임이 없다는 결론이 나왔고 텍사스주에서는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해 천연가스의 티올이라는 유기화합물을 첨가하도록 했는데 썩은 달걀 냄새를 풍기는 티올을 무색무취의 천연가스에 첨가하는 방법으로 추후 가스 노출 시 이를 빠르게 감지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이것은 효과가 입증되어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 천연가스에서 썩은 달걀 냄새가 나게 된 계기가 되었다. 한편 사건 당시 붕괴되지 않은 체육관을 이후 교실로 개조하여 사용하게 되었는데 학교는 1965년에 웨스트러스크 고등학교로 이름이 변경되었고 이 사건은 장편의 다큐멘터리로 제작되기도 했다.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에 대한 의견이나 보고 싶은 영상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